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그 강남에서 일단은 단기 임대 매물부터 임장을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뭐 요거 매물 광고 영상은 아니고요. 단기 임대 매물 가격이 요런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다. 참고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이랑 다르게 한 달짜리는 잘 없더라고요. 보통 이제 부산도 그렇지만 두 달부터가 보통 기준이긴 한데 강남 쪽은 거의 3개월부터가 기준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분리형 원룸이었는데 월세가 120만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컨디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층이거든요. 1층 조금 낡았긴 낡았습니다. 빌라 같은 거의 빌라 위주로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요 두 번째 영상은 월세가 아마 80만원대였던 걸 기억나고요. 그냥 그 오픈형 원룸입니다. 오픈형 원룸 단기 임대부터 보니까 전부 다 풀옵션이고요. 보통 보증금은 뭐 100만원, 150만원 안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조금 낡았죠. 색깔도 좀 누리끼리하이. 그래도 수요가 많나 보더라고요. 이것도 보러 가는 도중에 방이 나가고 이런 경우가 태반이었기 때문에 여기 강남권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초반에 이렇게 단기로 들어오시는 분들 수요가 엄청 많나 봅니다. 그리고 07클럽에 올라와 있는 매물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해운대에서 일할 때는 깔끔한 오피스텔들이랑 뭐 아파트, 레지던스, 호텔 위주로 중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반지하에 들어갈 일은 없었는데 이거는 저는 기생충 영화가 생각나는 그런 방이었는데 반지하까지도 이번에 보게 됐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너무 낡았더라고요. 들어오는 길도 너무 어두워서 조금 놀랐습니다. 이거는 근데 강남인데 월세가 아마 60만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침대도 조금 오래됐고 반지하인 거 보이시죠? 네. 햇빛이 들 수 있을까?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가격은 정말 저렴하네요. 60만원대면은 강남인데 60만원대라니. 오피스텔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면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도 강남에도 진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원룸이 1,080인데 오피스텔이거든요. 오피스텔 1,080이면은 오피스텔은 아니더라도 강남에, 그러니까 이제 뭐 빌라 같은 원룸에는 살 수 있겠더라고요. 아, 참 아이러니하죠. 여긴 좀 그나마 좀 신축입니다. 예, 요거는 복층형 원룸이고요. 꽤 넓었어요. 요게 아마 100만원 중반, 150만원대였나? 150만원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요 복층형 원룸이 150만원대로 단기가 가능한 매물이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오랫동안 임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 너무 추워가지고 서울은. 부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발목을 그냥 잘라버리고 싶다. 눈까지 오니까, 눈을 밟으니까 발이 시렵더라고요. 둘째 날에는 양말을 두 겹씩 끼고 구두를 신고 다녔는데 구두로는 안 돼. 여기도 아마 반지하였을 겁니다. 여기도 반지하. 근데 반지하인데 조금 상태는 조금 괜찮은 편이었어요. 네, 요것도 아마 월세가 60만원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아마 요거 볼 때 옆집에서 이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반지하 다른 호실에. 그러니까 수요는 꾸준히 있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근데 이걸 임장 다니다가 요때는 차로 갔는데요. 이 지리를 아직 모르니까 제가 진짜 멘탈이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주차를 할 때도 모르겠고, 보통 오피스텔 임장 다닐 때는 주차를 다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는 주차를 또 못하는 데가 있어서 어거지로 다른 데다가 대고 걸어가야 되니까 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춥고 힘들고 주차도 힘들고. 요거는 이제 방이 두 개짜리인데 요게 얼마였더라? 요게 아마 35만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요게 아마 3층이었는데 근데 이거 앞에 건물이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해가 안 드는지 냄새가 좀 방에서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이 완전 남향에 통창이라서 해가 잘 드는데 확실히 해가 잘 드는 집이랑 해가 좀 잘 안 드는 집이랑은 뭔가 느낌부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남향이 좋아요, 여러분. 남향이. 네, 이 방은 55만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지금 불을 켜서 그런 거지 반지하였거든요. 똑같이 불을 끄니까 3시쯤인가 4시 안 됐을 시간인데 그냥 깜깜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은 해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아마 원룸, 뭐 투룸, 오피스텔 전월세 파트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시면 이런 물건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요건 아마 강남 쪽 번화가 쪽 근처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좀 가물가물하네요. 이틀 돼가지고 요거 1층이었고요. 월세가 아마 75만원인가? 73만원인가? 그쯤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단기다 보니까 풀옵션이고요. 주방이 조금 인상 깊은 게 옛날의 느낌, 옛날에 뭐 이모집, 고모 할매집 가면은 저런 느낌의 좀 주방이 있었는데 그게 화이트톤이랑 좀 어우러져가지고 그리고 세면대, 세면대가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아 근데 한 3-4시 넘어가니까 강남 쪽에서는 가자. 임장 다니기도 안내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차가 너무 밀려서 그리고 눈이 와버리니까 저 차 긁었습니다. 아 미끌려가지고 차 긁었어요. 멘붕이 제대로 오네요. 집에 가고 싶다. 부산이 그립다.